radiohostel.com. 호주는 자연의 나라잖아요. 네.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진짜 노상방뇨하다가 캥거루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안 잡아주셨으면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날아갔다가 집에 딱 가는 순간 아버지가 보이는데 와, 그 느낌 아세요? 마포장과 그 8개가 부러졌었죠. 그렇죠. 네. 최고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급 마무리. 아니,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달콤한 목소리로. 네. He says it's tear that falls and it'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멋있어요. 노래 부를 때가 가장 멋있네요. 제가 빅빅. 아, 예. 아,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굳이 오늘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왜 저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하게 되면 네. 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지금 카페예요. 아, 카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과연 누군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사춘기나 진풍노동 시대에 있게 되면은 딱 시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도 날 몰라. 맞아. 나 혼자야. 다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항상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의 인생 제가 관여할 필요 없고 내 인생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제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계획해 주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었더라도 제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신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위로를 많이 받는 노래로서 선정을 했죠. 이 노래를 선정하신 이유는 또 이렇게 진중한 얘기를 좀 하시려고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진중한 방송이 그렇죠. 저희 방송은 이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가볍지 않은. 자, 지금부터 맞아요. 진중하게. 그럼요. 영상 보셨잖아요. 무겁잖아요. 네. 보면 네. 굉장히 무거워요. 네.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네. 시스테이지. 멋있게 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찬양으로 또 위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폴송 씨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제 머릿속에 기억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저희 아버님 쪽은 크리스천이셨고 저희 어머니 쪽에는 저를 믿으셨어요. 시집 오시면서 크리스천이 되셨고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계속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만난 거는 중학교 때 사실 좀 안 좋게 놀았었어요. 안 좋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CBC 친구들 이걸 보고 있으면 공감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끝났어요. 그 정도로 좀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옆집에 사시는 분이 순복음교회 집안이셨는데 네. 저희를 이제 전도하러 오셨어요. 저희는 원래 장로교인데 네. 장로교 오셨는데 제가 그날 하필이면 열댓 명한테 농구장에서 엄청 맞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죠. 벼르고 있었던 애인데 저는 혼자 있었고 두고 보자라고 찍고 있다가 그렇죠. 근데 한 그룹에서가 아니고 몇 그룹에서 몇 그룹? 네, 그래가지고 한 그룹당 10명만 해도 몇 그룹이면 한 30초 맞았나? 30초
그러니까 진짜 신발이 내 눈앞에 오는 것까지 슬로우 비디오로 다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맞았어요.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근데 이제 그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되셨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셨어요. 전도사를 준비하시는. 근데 그분이 남자 모모가 77밖에 맞구나 다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가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저 사람을 이제 몸의 대화로서 뭔가를 하겠다. 남자가 맞고 다니냐 그 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돌았죠 그때는. 아,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해? 그렇죠. 그거예요. 딱 굉장히 그게 딱 그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이제 계속 벼르고 있었죠. 눈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면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지 이제 딱 멋있게 이제 확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시드니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요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 포함해서 8명이 다 쫄아가지고 도망쳤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만났어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궁금하게 되면 새벽 4시에도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예, 네,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는 거 이제 끝내놓고. 안 좋은 쪽에서 네, 그렇죠. 끝내놓고. 교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9시 반 예배인데 옆집 그 권사님 차를 타고 6시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100몇십 개가 되는 의자를 맨날 닦았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그렇죠.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했으니까.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쓰레기 같은데 나를. 그렇죠. 완전 쓰레기였죠.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형님도 쓰레기였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표현을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변한 거듭남이 네. 굉장히 이렇게 돋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터닝포인트가 와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도 막 몇십 명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6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애들이 계속 나 때린다 뭐 한다 협박을 계속 했죠. 네, 내가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을 걔네들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야 기어 안 그러면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기어 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갔는데 선생님이 제가 정말 무시하던 선생님이었거든요. 쉬워 보이는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수심이 가득하다. 그렇죠. 수심이 깊다.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 이래서 이랬댔다. 근데 그분 전화 한 통화 다 끝났어요. 알고 보니까 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아 좀 뭔가 좀 뭐가 좀 힘이 훨씬 있는 더 쓰레기. 그렇죠. 아니, 그분은 그분 큰일 날라고 이제 근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 봉사하고 닦고 쓸고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간증 아까 한 것 중에 내가 안 했지만은 타석권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 거고 저는 행사를 가든 뭐 콘서트를 하든 항상 멘트 중에서 얘기하는 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는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편집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꿈이 청소년 사역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얻어야 되잖아요. 인지도를 얻어야 네, 그렇죠. 왜냐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일단은 귀에 쏙쏙 더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포기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껏 31살까지 주신 거를 저는 정말 감사하게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시간은 저희 시간이랑 계획이 틀리겠지만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50 정도 됐을 때 50?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사역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50. 네.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야 너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여기 와가지고 단 한 번도 물론 한 48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통장 잔고에. 네, 근데 그 다음날에 또 말도 안 되게 어디서 와가지고 또 용돈벌이를 하게 하니까 굶기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아... 옛날에 그 기도를 네. 하나님이 듣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항상 듣고 계신 느낌이 들죠. 정말 이 방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여기에 대본에서 반드시 질문하라고 하고 아, 네, 별표 쳐져 있죠. 공식 질문. 네. 머스트. 예, 1 더하기 1은 2 같은 공식 질문. 귀요미 아니에요? 1 더하기 1. 왜 그래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짐과 크리스찬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신 것처럼 들려요. 네. 그래도 다시 다른, 요약해서 예, 다시 뭐 요약하거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여기 정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제가 뭐 갑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청취자분들, 크리스천 분들 아니면 크리스천 분들 아니신 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던 게 정말 누구나 다 힘듭니다. 예. 다 힘들어요. 부자들도 힘들고 뭐하고 힘들고. 근데 그 힘든 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저희한테 힘든 시련을 주지 않으세요. 다만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부르짖으시게 되면 무조건 응답하시는데 그 크기가 제가 생각하는 크기로 비중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면 아마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고 크리스찬들은 원래 힘든 거예요. 네. 사무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들 힘써주시고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기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폴송 씨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또 있으셔야 말 한마디 할 때 예수 믿어라는 말을 할 때 그렇죠. 나 폴송 그 형님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무상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또 롤모델로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네. 또 다른 삶을 변화된 그럼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보니까 폴송 씨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온다 유튜브 좋아요 무조건 누르고 네, 타타 이렇게 띄워주고 공유하고 아시죠? 네.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폴송 치면 나오니까 친구 추천해 주세요.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 이제 잘 나가셔야 네, C스테이지 후원해 주니까 무한대로 고기를 쏘겠습니다. 네. 아, 사실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고요. 네네. 더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냥 보내드릴 게 안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어차피 노래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준비해 주셨죠? 네, 준비가 됐죠. 네. 어떤 찬양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내용이 이 곡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왜라는 노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네, 슬퍼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굴러갑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처럼 녹음을 미리 그렇게 무겁게 신중하게 이렇게 녹음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네. 우리 폴송 씨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쓸만치 말고 나를 보아라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안녕하세요. 시스테이지 밴드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밴드 워십에서 호스트를 맡은 찬양팀 헤븐 앤 얼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븐 앤 얼스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정확한 네, 취지는 정말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정말 찬양하기 늘 어렵고 제가 본 교회들은 이제 노래방 반주기도 굉장히 많이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뭐 그것도 정말 찬양이 좋지만 작은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더 깔끔하고 좀 더 음악적이게 예, 할 수 있게 저희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작은 교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많은 미자리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시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든 부분들을 사연들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사연을 읽어드리고 네. 그렇죠? 고민도 들어드리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그 음악적인 거에서 이제 막힌 것들이 있으실 때 저희에게 좀 그렇죠. 어려움에 대해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좀 해결을 저희가 최대한 좀 해드리면 좀 가려운 곳이 좀 긁히지 않을까. 네. 간질간질한 곳이.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이라 네. 사연을 이렇게 막 멀리 받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네. 주변에. 그렇죠.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사연을 직접 받았습니다. 네. 네. 아직은 이제 오는 단계는 아닌 것 네, 같아서.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읽어 주실 우리 진두은 씨. 네. 네. 사연 준비되었나요? 네. 그럼. 아, 이분 특기 하나 있어요. 이분이요. 혹시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아시죠? 네.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야. 믿어보고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한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보여주세요. 네. 세상 모든 기쁨과 슬픔 또 사랑 아, 죄송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 불의를 일으켰네. 급사과 급사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다운 그레이스 교회의 이은주 집사님입니다. 저는 현재 작지만 아주 귀한 교회에서 반주와 보컬로 섬기고 있는 이은주 집사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보통 개척교회에는 피아노가 사모님 혼수로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랜드가 아닌 업라이트로 가져오셔서 시골교회 같은 작은 교회엔 오래된 피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보다 덩치가 더 있었을 때입니다. 피아노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줄 모르고 앉았다가 무게에 못 이겨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기도문으로 폐회송을 치다가 피아노 줄이 뚝 하면서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개척교회다 보니 돈이 별로 없는데 피아노를 조율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피아노 기술자가 오면 드려야 할 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주자는 많아도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앞으로 C스테이지에 밴드 워십이 많은 사랑을 받아 이런 미자립 교회들에게 멋진 건반들을 선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워십 파이팅! 느낌표 느낌표. 이야. 이야. 야, 옴라이트가 뭐예요? 옴라이트는 일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네모난 그런 피아노. 네모난 피아노. 그렇죠. 피아노는 네모나죠. 네, 그렇죠. 계속 설명해주세요. 이제 옴라이트 피아노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연 때나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둥글고 곡선 있는 그런 멋진 피아노. 깜장색 피아노죠. 그 멋진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 그렇죠. 안 멋진 피아노는 옴라이트 피아노라는 피아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명료합니다. 그렇죠. 네. 네모난 피아노가 옴라이트 피아노다. 네, 그렇죠. 네. 혹시 김성준 씨 그 아버님의 교회에 혹시 옴라이트 있나요? 예. 있어요? 와, 옴라이트 어떤 점이 좀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뭐 옴라이트 피아노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일까요? 일단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니까 좁은 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장점이죠. 네, 좁은 데를 들어갈 수 있다. 네, 장점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들어오면 차로 하면 경유차 같은 느낌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랜드 피아노 크잖아요. 네. 크니까. 네.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못 들어가죠. 네, 그랜드 들어오면. 피아노가 네.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업라이드 피아노가 들어오는 장점이 있다. 네.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없는 걸로. 네, 단점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피아노죠. 네. 좋은 거네요. 단점이 전혀 없어요. 네. 이분 제가 보니까 이 피아노 때문에 사연을 보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 아무래도 의자 때문에 의자 때문에 지금 사연을 보내셔서 네. 의자가 튼튼한 의자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한번 정말 많은 곳에서 또 사랑을 받아서 이런 분들에게 또 그랜드 피아노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 저희가 그렇죠. 조금 더 힘을 더 보태고자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화이팅 하시죠. 박수 한번 줍시다. 네. 네, 사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연 이제 고민. 그렇죠. 약간 그다음에 이제 상담. 그렇죠. 그리고 가려운 부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그 저희들이 약간 저 약간 그 경계선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이런 걸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목사님 뒤에서 이야기하는 분 뒷담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아 이거 말고요. 아니, 그래도, 네. 아 목사님들한테는 뭐 불만 없나요? 그럼. 드디어 네. 이번 달에 네. 저희들이 할 네. 곡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아주 원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 이거 편곡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편곡 네. 건드렸다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네 그 누구나 편안하게 네 어쿠스틱하다는 표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아, 어쿠스틱. 네, 어쿠스틱하다. 그러니까 막 악기가 되게 막 많은 게 아니고 되게 조금 있는데 거기서 되게 찬송가를 이쁘게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교회 분들도 이 찬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악기 편성 보시면 이제 뭐 이 친구에서 하는 게 없어요 거의. 거의 하는 게 없어서 아파서 그래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자리 채워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드럼 이거 브러쉬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예, 일반적으로 네. 교회에서 쓰인 스틱이 아니죠. 요게 깨볶는 소리라고 해요. 네. 아. 이렇게 막 깨볼까요? 예. 그 소리가 그쵸, 좀 나요? 저 소리예요. 예. 깨봉 소리. 그리고 이제 요 기타. 어쿠스틱 기타죠. 예, 그냥 20-30만 원대에 그냥 정말 저렴한 기타. 그래서 일단은 편곡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드.
편곡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이 코드 편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프로그램 안에서 네. 스케일 하나하나 막 텐션 이런 것들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 2-5-1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한 10년은 해야 네 되게 막 끊어 해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조금 오버였고요. 네. 근데 그래서 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일단 스케일 네. C 스케일 뭐야 D 스케일 E 스케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5-1 마이너 2-5-1 네 요 정도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따라오시기 편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구성을 보면 자 인트로라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네, 인트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희가 따로 이제 정하기를 A라고 정할게요. A 그 다음에 B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렴 편하게 말하면 후렴을 C라고 얘기합니다. C 네 그렇죠. A, B, C 그러니까 인트로 A, B, C로 이제 곡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 같은 경우에는 B 부분이 없어요. 네 A군에서 바로 C군으로 네, A에서 똑같은 멜로디가 다시 한번 A 나오다가 바로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은 인트로 A, A 다시 후렴 A 다시 그렇죠. A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가 A 그 다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네 그 부분이 A 다시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게 후렴 네,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편적으로 편곡을 할 때 1절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후렴 한 번 더 를 모티브로 잡고 저희가 편곡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뭐냐 인트로가 이제 늘 걸리는 거예요. 인트로 네. 앞 네. 늘 보면 이제 교회에서 후렴 끝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 실로함이 있으면 네. 네.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가 늘 인트로가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변화도 없고 늘 그냥 노래 끝자락이 그냥 인트로인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만큼은 그런 걸 좀 피하고자 네, 저희가 좀 많은 팁을 드리고자 인트로를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한데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트로를 준비한 거는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케일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G키로 네. G키로 네, 저희 이제 G스케일을 살펴보면 네. 자, G A, B, C, D, E, F#. 그렇죠? G.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늘 이제 인트로의 시작이나 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4도나 4도라고 하면 G, A, B, C.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날 때 서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4도로 끝내면 이 느낌 어떤지 아시겠어요? 찬송가의 아멘.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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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죠. 아에 들어가는 코드가 4도입니다. 예. 아, 이런 걸 이렇게 새로 이렇게 되게 새롭네요. 이렇게 그렇죠, 들으니까. 그렇죠. 아에 들어가는 아멘에 아에 들어가는 코드. 그렇죠. 4도. 예, 4도. 그다음에 2도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그냥 그 굉장히 네, 감미롭네요. 네, 좀 오묘해요. 이게 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편해요. 그냥 2도 아니면 4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2도라면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4도라면 네, 네 번째. 번째. 그렇죠. 아, 간단하네요. 2도는 -7. 마이너스 7. 네, A -7이나 아니면 C 메이저 7. 네, 두 개로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 네, 머리에 저,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네, 1도는 늘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1도는 늘 1도예요. G면 G키면 맨날 G 시작, G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4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4도. 네. 4도.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은 4도. 그 다음에 하나씩 떨어지면 돼요.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C, B, A.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늘 뭐야 시작할 때 1도를 눌러주시려면 늘 5도를 눌러주시오. 해야 돼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예. G A B C D 아. D 서스포 도미넌트 세븐을 늘 쳐주셔야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오. 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고 다른 코드로 나와버리면 첫 음 잡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네. 건지. 네. C A 다시 한번. 네, 감미롭죠? 완전 감미로운데요. 그 다음에 늘 들어가려면 5도. 아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면 들어간... 5도를 찍어줘야 돼요. 아, 늘... 나 이제 준비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군요. 준비됐어요. 아, 네. 서스포. 이런 느낌. 늘 해주셔야 돼요. 와,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박수 한번 가야겠네요. 진짜. 늘 5도로 끝. 제가 박수 받을 일을 한 건가요? 이거 음악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슨 소리? 우리한테는 거의 지금 네. 하나도 완전... 바로 밑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와, 진짜 와. 완전 쉽게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디 부분이 가게 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요게 A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 A 다시. 다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에는 드럼이 나왔다가 빠질게요. 네. 일단 가. 잠깐 쉬어. 아, 네, 또 빼기도 거. 하나요? 갑자기? 그렇죠. 아, 빼야 이게 다이나믹이라는 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연애도 밀당이잖아요. 이야. 역시. 음악도 그렇지. 밀당을 해야 돼요. 다 빠지고 이제 건반만 딱 나오면 내가 메인이야. 내가 메인이다. 형이랑 나랑 둘만 남겠어. 아~ 그 다음에 자 A 다시 이제 A도 멜로디가 똑같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똑같은 멜로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다시해서 자 이번에 성준이가 기특하게 예 요 성준 씨 스트로크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후렴으로 시작되죠. 아, 후렴 C C 파트. 높 할 때 뭔가 후렴이에요 이제 그렇죠? 후렴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덕형이 형님 예 베이스 우리 강덕형 웅 나와 베이스 웅 나와주시고 드럼 이제 살살 나와주시면 돼요. 드럼이 이제 막 인트로처럼 퍽퍽 나오면 안 돼요. 와.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그렇죠.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드럼이 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느낌 우리가 한번 예, 네. 정리해서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인트로에 다 나오고 A 부분에 형이랑 나랑만 메인이야. 갔다가 A 다시에 다운 스트로크 나왔다가 후렴에 부드럽게 1절. 요게 1절입니다. 요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4도 다운 스트로크 네. 그리고 5도로 주 하나님 형이랑 나랑만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럴 때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풀이하게 하셔도 그렇죠. 나쁘지 않죠. 솔로를 네. 네. 하늘의 별 다운 나와주시고요. 훌려 퍼지는 그렇죠. 내 손 주님의 거듭 우주의 잔에 그다음에 5도 찍고 베이스랑 드럼 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네, 네. 아, 네, 네. 오, 지금 좋네요. 핵심이 뭐였어요? 4도, 3도, 2도, 4도, 3도, 2도, 1도가 들어가려면 5도 찍고, 5도 찍고, 네, 5도 찍고 1도로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그때 노래가 스타트 되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드럼이 빠졌고 건반과 보컬만 갔다가 A 다시에 어쿠스틱 기타가 그리고 후렴에 드럼 부드러운 드럼과 베이스. 그렇죠. 그 정도 들어왔어요. 자, 1절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네. 자, 2절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아, 2절. 어려워요. 2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2절에선 조금 더 이제 느낌을 어떻게 줘야 돼요? 업 시켜 줘야 되나 말이야. 조금 더 교회 말로 또 이런 말 많이 해요. 터트려라. 터트려라. 네. 그렇죠. 참 아, 이런 말 많이 해요. 터트려. 교회에서 보면 야, 터져야 돼. 이번에 터져야 그렇지, 돼. 그렇죠. 터져야 돼. 도대체 뭐가 터진다는 건지 맞다.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써 갖고 예. 터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부분 네. 터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2절에는 좀 터지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2절 간주도 마찬가지로 4도, 3도, 2도, 4도, 3도, 2도, 5도 그리고 노래 시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2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A에서 형이랑 나랑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럼 정도. 예. 이제 악기들이 계속 가야 돼요. 1절에서 한번 갔으면 다시 빠지면 뭔가 또 1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2절 갔을 때는 다른 악기들이 나오되 어떻게?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또한 그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2절 갔을 때는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예, 뭐 보컬도 예. 한번 바꿔보고. 아, 예. 네 이렇게. 아, 예.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말. 아, 네. 해요. 네. 네.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이빨을 곰팡이 키는 네. 줄 알았어요. 네. 말 너무 안 해 지금. 네. 아, 네. 네. 자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좀 뭔가 느낌을 조금 주려면 자 이제 진짜 필요 없는데.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필요 없어요. 필요 아예 없나요? 네, 근데 네. 이 친구라도 왔고 계속 아. 이제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다리니까 아. 그냥 뭐 세컨드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뭐 스트링도 있고 뭐 이렇게 패드 까는 것도 있고 네네네. 있고 오르간도 있고 뭐 그 중에서 저희는 네. 좀 코드도 재스틱하고 하니까 그냥 오르간 정도. 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고 싶은 게 있는 게 되게 한번 웃고 가죠. 한번 웃고 가야 돼. 진짜 한번 웃고 가야 돼. 분량 챙겨야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세컨 곡만이 물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있으면은 더 풍성한 없는 것보다 나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또, 이런 성훈이 형 같은 거지. 없어도 되는데. 네.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오늘 첫 방이지만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전도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죠. 네. 뭐 이렇게 피아노 치시다가 갑자기 동네 형을 만나요. 동네 동생한테 야 너 그래. 다운스트로크만 치면 돼. 그렇죠. 이거 보여주고 그게 되는 거지. 어 약간 그 베이스 그냥 우웅하면 돼. 어 그냥 그늘만 누르면 돼. 어 뭐 그러고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키보드가 야 우리 교회 키보드가 하나 들어왔는데 너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어, 그냥 코드만 누르고 있으면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나 주기만 뭐 하나 누르고 있어. 이거 네. 괜찮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세련된 네. 거예요. 네, 근데 그쵸. 세련된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 방송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자, 드럼은 또 스틱도 아니고 뭐야? 브러쉬. 브러쉬. 되게 라이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쿠스틱한 매력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쿠스틱 진짜 좋거든요. 아. 달달하고 네. 네.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아 그래서. 저희 만약에 이제 건반 주자가 교회에 보통 한 분만 있으시진 또 않으시죠. 건반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네, 네 정말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싸워요 항상. 네가 메인 할래, 내가 메인 할래. 싸워요. 아, 이거 실질적인. 네, 네, 이건 차라리면서 네, 건반 주자로서 많이 느껴봤기 네. 때문에 정말 네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세컨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하시지 말고 그럴 때마다 정말 코드 같은 거 이제 그냥 눌려줘서 조력자 느낌. 으로 약간 메인 것만을 좀 내가 진짜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약간 그렇게 그렇다면은 혹시 네. 메인 건반이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바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저한테 네. 쌓인 게 많은 친구예요. 네. 아 그리고 네. 조력자라는 멋진 네. 표현을 네. 썼어요. 가장 중요한 표현 조력자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도와줄 네. 수 있는 네. 조력자 수 있는 조력자 네. 조가 무슨 조죠? 조성훈 할 때 뭐죠? 네. 아, 저희 공부는 안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막에 이렇게 조력자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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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조력자라는 아무튼.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메인 건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세컨이 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이렇게 피하시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뭐 그냥 메인만 가도 네 사실 메인이 탐나신 네, 거네요. 필요는 없어. 보면 결론은 메인이 탐나는 걸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절에서 이제 후렴에 세컨이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근데 세컨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네. 없는 것보단 나니까 조력자라는데 네. 그렇죠 조력자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실 네. 거고요 그러고 나서 후렴 한번 더 돌 때 후렴 한번 더 돌 때는 뭔가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건데 그냥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그냥 네. 딱 시작할 때 갑자기 확 악기가 빠지는 거 확 빠져요 그래서 형이랑 나랑 또 메인이야 또 우리 또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가 슬슬슬슬 뭐 오는 것 같더니 중간부분에서 확 터지는 거지 그 말한 예. 터지는 거 터지는 거 여기서 터지고 이때 터져야죠 네, 그렇죠. 갑자기 이때 확 터져야죠. 빠졌다가 갑자기 확 또 네, 아, 터져 아, 네. 아, 또 들었다 놨다 해줘야 돼요 들었다 그래야 있네, 반전이 그렇죠 반전이 저분이 있는 거죠 연애를 아시네 한편은 네. 밀당을 해야죠 네, 밀당 해줘야죠 아, 연애 중이라 네. 아 맞다 아, 오 정말 네, 지금 네. 여러분들 속으로 욕해 주시기 네. 그래서 일단 1절과 2절을 봤을 때 네. 1절에는 뭔가 잔잔하고 부드럽고 뭔가 그런 막 뽀송뽀송한 느낌이었다면 2절은 뭔가 조금 뽀송뽀송한 느낌을 A에서 가다가 아. 이제 후렴부터는 뭔가
확 다이나믹을 줘서 확 멋있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그러니까 기성 찬양단에서 네.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네. 저희가 2절에 모든 악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1절에 모든 걸 하고 계세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걸 길게 봐야 되는데 마라톤 같이 네. 그러니까 초반 레이스에 너무 힘을 뺀다 그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트로에 들어갔다가 처음 A 부분 갔을 때 싹 줄어들잖아요. 사실 그때 성도님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리를 시끄럽게 그렇지. 내고 뭔가 표현을 한다고 성도님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소리가 오히려 없어지고 자기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 아 이거 박수 한번 줘야 되고. 아, 진짜. 멘트가 너무 좋은데. 네. 오히려 음악이 죽었을 때 더 집중하게 된다. 집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야. 순간을 저희가 선물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머니 멘트가 너무 좋으신데 아, 네. 선물? 선물 정말 네. 멋지십니다. 그래서 네. 형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만큼이 이제 맥시멈인데 네. 맥시멈 뜻이 뭐죠? 최대치. 최대치. 네. 최대치. 네. 그 외엔 없어. 네. 1절에서 이미 이걸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2절에서는 보여줄게. 뭘 보여줘도 안 돼. 네, 뭐, 그러니까 그냥 이건 거예요.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너무 뭔가 필요한데.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만큼인데 아, 요만큼만 보여줘. 요만큼만 보여주고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다가 2절 후렴 확 올라가는 거죠. 맥시멈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컬 분들이 두 분이지만 네. 더 막 보컬들 여러 명. 그렇죠. 2절 후렴 같은 데서 확 나와도 네, 그건 이제 막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게 2절 후렴을 갔다가 네. 후렴을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아까 말한 4도를 쓸 수가 없어요. 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또 이제 후렴으로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긴 네. 마디를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찬양하네 1도로 끝내주시고 네. 다시 1도를 들어가려면 뭘 쳐야 될까요? 5도. 그렇죠. 5도. 그렇죠. 5도 눌러주고 주님의 노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아, 또 1도 넣고 5도를 그냥 넣으니까 또 뭔가 재미가 없어. 네, 재미가 없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섹션이라고 하죠. 아. 뭔가 으빡 따닥 따닥 딱딱 딱딱 막 이런 거. 네, 저희는 입으로 다 설명합니다. 저희는 입으로 설명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목소리를 브레이크 댄스를 네. 하시네요. 아까 이 친구 보니까 섹션을 그렇게 적어 놨다고. 으따따따따. 뭐 애기 옹알이 하는 것처럼 적어 놨어요. 이런 거. 으따따따따. 자, 어떤 건지 설명해 볼게요. 자, 으따따따따. 보여 주세요. 으따따따따. 저기 요거를 저희가 으따따따따로 긴장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쫙 터질 것 같은 으슨 먹어 줘. 으따따따 그렇죠. 그거 그냥 보편적인 예. 18번이라고 하죠. 섹션의 18번. 섹션의 18번. 따따따따. 예. 그거를 5도에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2절부터 1절 내 영혼이 찬양한 해부터 간주 갔다가 한번 해서 이 후렴 도는 것까지 섹션까지 저희 한번 그리고 2절 후렴에는 정말 필요 없는 친구 나온다. 네, 네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 너무 말 나네요. 아 해봐요. 아아예 나오네요. 예 네.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 네. 그러면은 1절 후렴 내용 속이나 일단 드럼이 들어가죠.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정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
자, 여기서 1도 넘어가죠. 우따따따따. 빠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 아, 이런 거군요. 굉장히 또 조용하고. 터트리는 거 으따따따따. 인트로를 시작으로. 그렇죠. 자, 인트로 땐 종합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인트로 땐 다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A에 빠지고 A 다시부터 스트로크 조금 나오다가 네. 후렴에 베이스랑 드럼이랑 부드럽게 나왔어요. 크... 그다음 2절 이제 간주를 시작으로 드럼이 리듬이 계속 나오죠. 이제 왜냐? 다이나믹을 주기 위해서 1절이 부드러웠다면 2절은 뭔가 버닝 시켜야 되는 네.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후렴에 진짜 쓸모없는 친구가 그렇죠? 네, 나왔었죠. 네, 나왔다가 이제 한 번 더 돌린다 할 때는 이제 4도 아닌 1도로 예, 시작했다가 우리가 아까 말한 으따따따따 으따따따따로 으따따따따로 예, 그 다음 후렴을 다시 예, 넘어가서 조용해지죠. 갑자기 확 조용해져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다 네. 뭐야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갑자기. 그렇죠. 악기가 막 나오다가 네. 주님의 너무 했는데 막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그쵸. 잔잔하게 차게. 불러야죠. 그 한 번만 주님의 높고 그쵸. 요거를 요걸 무슨 성이라고 해요? 가성. 그쵸. 예. 가성이 아니고 가성. 네. 그쵸. 예. 네. 가성 해봐. 말하네요. 네. 머리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닌데. 네, 그쵸, 그쵸. 친구 교회 어디 다녀요? 저 오산에 있는 오산 장로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교회 홍보를 해도 네, 많이 너그러이 이용 뭐야 이용해 주세요. 네, 이용해 주세요. 네, 너그러이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네, 네. 저희가 이제 막 코드 막 어려운 텐션 이런 것보다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그렇죠. 네, 악기가 언제 드럼이 언제 나와야 되고 언제 나가야 되고 들었다 놨다 막 빠졌다 들어갔다 막 붙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 그래서 조금 요 한 곡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요 다음 곡까지 저희가 요 다이나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예. 진짜 저희 귀에 그냥 쏙쏙쏙쏙 박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우리 호철 씨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이거 나중에 편집된 걸 보고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뭐 예, 두렵네요 되게 예.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예, 아, 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유, 예. 저희 요 음원하고 예. 예, 밴드 스코어 그 뭐야 악보하고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네. 예, 따라해보시고 만약에 이거 했는데 아, 얘네 설명해준 거 왜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사연 그렇죠. 사연을 신기합니다. 주시면 돼요. 이 부분 내가 방송 듣고 했는데 이 부분 막 짜증나게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런 부분 저희가 또 가려운 거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든지 사연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도 아직은 첫 방송이라 많이 부족하고 네, 저희들도 뭐 이렇게 잘한 네,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그 기도와 그 어떠한 후원들과 정말 멋진 정말 마음가짐들이 저희에게 네. 많이 전해져서 네네. 저희도 정말 오늘 너무나 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번 또 방송 때는 저희가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헤븐의 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Cheers.